아침에 운동을 나왔다가 지금 잠깐 보시면 저기 수달 두 마리가 또 활동하는 모습을 잠시 제가 포착을 했습니다. 잠시 여러분들께 수달이 움직이는 모습을 직접 보여드리고자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. 보시게 되면 수달 두 마리입니다.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입니다. 이쪽 옆부분 여기도 한 마리가 있고 지금 두 마리가 수달이 먹이 활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부분입니다. 지금 보시면 두 마리가 먹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. 저 자신이 운동을 하고 다니다가 이 수달들이 겨울에 움직여서 활동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 봄에도 먹이 활동을 할 것 같은데 언제 만나나 하고 사실 운동을 하면서 늘상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보니까 지금 수달 두 마리가 먹이 활동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열심히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두 마리가. 수달이 집단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저희 동네에서 다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이렇게 수달이 먹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음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. 수달이 제가 볼 때는 물에 상당히 많습니다. 수달이. 그래서 언제나 제가 만날 수 있을까 하고 운동을 할 때마다 아침 걷기 운동을 할 때마다 인원들이 언제나 나올까 이런 마음을 하고 기다렸지만 그 다음 못 봤는데 지금 여기 가까이 그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. 수달은 물에도 있지만 땅에도 올라와서 활동을 하고 합니다. 이 부분에 지금 수달이 좀 있습니다. 지금.
지금 물고기들이 수초가 있는 이 아랫부분에서 많이 있을 것입니다. 그래서 수달들이 그러한 부분에서 먹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러한 풀들이 있는 부분들에 고기들이 많이 걸리니까 그러한 곳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. 지금 수달 두 마리 큰 놈들이 이상입니다.